무인 멀티콥터, 드론, 조종자 자격 시험, 예상 문제 탑 10, 항공 법규. 여성연의 조종 훈련. flytraining.co.k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재는 보지 않고 주로 기출문제만 풀고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만 풀고 92.5점을 받아서 합격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강의 동영상에는 항공법규 관련 예상문제만 10개를 골랐는데요. 동영상은 교재를 볼 시간이 없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초긴장 비행장치 조종사가 조종할 수 있는 기체는 1번 70kg 이하, 2번 115kg 이하, 3번 150kg 이하, 4번 225kg 이하. 자, 초긴장 비행장치는 기본적으로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은 115kg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동력 비행장치나 회전익 비행장치도 중량이 115kg 이하일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비행 경로 및 고도, 2번 동승자의 자격 소지, 3번 비행장치의 종류 및 형식, 4번 조종자의 비행 경력. 네, 초경량 비행장치는 기본적으로 1인용입니다. 즉 동승자가 없기 때문에 동승자의 비행 경력이나 자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특별 비행 승인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모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2번 관제권 내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3번 비가시권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4번 야간에 비가시권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무인 비행 조종 장치의 특별 승인 상황은 기본적으로 야간이나 비가시권에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권에서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상호간의 무선 수리가 가장 빠른 것은 1번 동력 항공기, 2번 비행선, 3번 회전익 항공기, 4번 활공기.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장이 나서 추락 중인 항공기는 가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나 방향을 쉽게 조정할 수 없는 기구는 그 다음으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 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견인받는 비행기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조정서에 비치가 면제되는 것은 1번 활공기, 2번 1번 비행기, 2번 활공기, 3번 회전익 항공기, 4번 초경량 비행장치. 기본적으로 동력원이 없는 장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번 보험 가입 증명서, 3번 성능 및 재원, 4번 사진. 자, 초경량 비행장치 이용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험 가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 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기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 증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전성 인정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무인기구류, 2번 무인비행장치, 3번 회전익 비행장치, 4번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나 무인 비행장치도 모두 안전성 인정 대상이고요. 인정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 기구류는
안전성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항공 종사자의 음주 기준은 1번 0.02%, 2번 0.05%, 3번 0.07%, 4번 0.1%. 항공 종사자의 음주 기준은 0.02%이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0.03%의 인사사고가 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 아닌 것은 1번 관제권, 2번 비행장 교통구역, 3번 관제구, 4번 비행정보구역. 자, 비행정보구역은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항상 관제 업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참고로 공항 주변은 활주로에 가까운 곳은 진입표면, 그리고 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다음 중 항공장애 등의 설치 기준은 1번 300피트 AGL, 2번 500피트 AGL, 3번 300피트 MSL, 4번 500피트 MSL. 항공장애 등의 설치 기준은 500피트 AGL입니다. 참고로 AGL은 Attitude Ground Level, 즉 땅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활주로가 해면에서 23피트 정도 떨어진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